기후 변화로 과수화상병이 증가하고 사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군은 블랙사파이어를 대체 작물로 육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진시 순성면의 과수원 두 곳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감염나무 제거와 정밀 예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홍성 등 충남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비용으로 35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재난지원금과 피해 지원금을 피해 주민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성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버스가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20명 이상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예산군은 충남도 내 최대 사과 주산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기후 변화로 사과 햇볕 대임과 과수 화상병 등이 증가하고 또 사과 재배의 한계선도 북상하면서 사과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예산군은 대체 작물을 육성해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우석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군. 도내 사과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과가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돼 검게 타들어가 썩게 되는 햇볕 대임 피해가 늘어났고 치료제가 없어 사과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화상병이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도에는 170농가, 85만 제곱미터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과수 화상병 병원균이 가장 그 활성화되는 기상 조건이 27도 내외의 온도와 80% 이상의 습도 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기상 조건으로 봐서는 올해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을 뿐 그 기상 조건은 충분히 다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기온 상승으로 사과 재배 가능 지역이 점차 강원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 예산군은 사과 재배에 편중된 농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대체 작물로 블랙사파이어를 선택했습니다. 2021년부터 약 46억 원을 투입해 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블랙사파이어는 작은 가지 모양의 포도로 당도가 높고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으며 국내 재배농가도 많지 않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도라든지 시장성, 경제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농가들한테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될 것을 확신합니다. 농가도 블랙사파이어 재배를 반깁니다. 사과 재배보다 관리가 쉽고 필요한 인력이 적어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가는 블랙사파이어 재배로 기존보다 최대 수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거는 두부지간에도 이 900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재가 돼요. 사과는 이 정도 되면은 꼭 젓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꼭 얻어야만 되는데 지금은 인력이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대표 농산물인 사과 재배의 위기. 블랙사파이어가 새롭게 예산군을 대표하는 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당진에 위치한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24일 순성면의 사과 과수원 두 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린 나무는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당진시는 감염나무를 제거하고 주변 과수농가에 대한 정밀 예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 등 충남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비용과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복구 비용으로 350억 원을 책정하고 산림 복구와 조립식 임시주택 건립 등에 3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과 피해 지원금을 이달 중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난달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시설, 농기계 피해 720여 건 등 약 3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성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일 오후 3시 30분쯤 홍성군 갈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대학교 통학버스와 승용차가 추돌해 버스가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학생 등 20명과 승용차 탑승자 2명 등 모두 22명이 다쳤고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는 직진, 승용차는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1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려도 당초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사실상 격리를 자유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에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곳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처럼 식당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9,0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4.6%로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각각 73명과 125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정부는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립중앙도서관이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독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등 서비스 확충에 나섰습니다. 네, 관련 소식을 태안군 교육체육과 김성민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교육체육과 주무관 김성빈입니다. 네, 태안군이 독서 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복지관을 찾아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다고요? 네, 저희 태안군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2일 월요일 태안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설 이용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독서 취약계층인 고령자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여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권영민 미래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님을 강사로 초청해 공자에게 배우는 인생공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네,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태안군립중앙도서관은 태안군민의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및 고령자의 독서 지능을 위해 큰글자 도서 58권을 더 구입하여 도서관 3층 디지털 자료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또 올해 인기 있는 큰 글자 도서 50여 권을 태안노인복지관에 대출해 휴게실에 비치하여 노년층이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휴대용 확대경도 대여해주는 등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확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안노인복지관과 협력을 통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보다 많은 고령층이 독서와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화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또 다른 계획들 세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군민 누구나 도서관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지식정보 격차 해소와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교육체육과 김성빈 주무관이었습니다. 서산시가 소비 촉진을 위해 6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서산 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전체 가맹점 6천여 곳 중 제한 대상 가맹점 176개소에 해지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1인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변경된 상품권 사용처는 체크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해 가상 환경에서 친환경 선박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과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입니다. 서산시청 사격팀이 전국 사격대회에서 5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1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춘천시장배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격팀은 앞서 열린 대구광역시장배 등 전국 사격대회에서 금메달 4개 등 모두 17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은서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기총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예산군이 정부 부처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억 6,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예산군을 자연재난대책추진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